스마트폰으로 만나는 CTS 다들 알고 계신가요? 이 스마트폰으로 CTS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.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쉽고 간단하니까 함께 따라해보세요. 첫 번째, 먼저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면 앱스토어, 안드로이드폰이라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. 두 번째, 검색을 누르고 네모칸 속에 돋보기를 누른 다음 CTS를 입력한다. 세 번째, 검색 후 나온 CTS를 꾹 누른 후 설치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CTS 앱을 다시 또 한 번 꾹 눌러서 CTS의 다양한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. 네, 어때요? 어렵지 않죠? 이번엔 CTS 라디오 조회를 한번 받아볼까요? 먼저 첫 번째, CTS TV 앱과 마찬가지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. 두 번째, CTS 라디오를 입력한다. 세 번째, 검색된 CTS 라디오를 눌러서 설치한다. 마지막으로 설치된 CTS 라디오 앱을 실행시킨 후 은혜의 찬양과 말씀에 흠뻑 빠져든다. 이렇게 CTS TV 앱과 라디오 앱을 설치해 두셨다면 이제는 사무실에서도, 지하철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CTS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